커피 찌꺼기가 쟁반이 되고 식빵 테두리는 발효를 거쳐서 맥주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식품업계에서 이렇게 재활용을 넘어 이른바 새활용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서울 도심의 한 대형 커피 전문점. 이어지는 주문에 커피를 내리고 남는 커피 찌꺼기가 계속 나옵니다. 한 박스에 27kg 정도의 양입니다. 하루에 많이 나오면 네, 100kg까지도 나옵니다. 전국 670여 개 매장에서 최근 3년 동안 수거된 커피 찌꺼기만 15,000톤. 주로 퇴비로 재활용했는데 발상을 바꿔 이걸 소재로 쟁반을 만들었습니다. 식품을 만드는 과정이나 먹고 마신 뒤 남은 부산물을 새롭게 탄생시키는 푸드 업사이클링. 재활용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거라 새활용이란 말로도 불립니다. 성공적인 상품화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도 볼 수 있는 평범해 보이는 맥주. 빵을 발효시켜 만든 밀맥주인데 한 제빵 회사에서 샌드위치를 만들고 남은 식빵 테두리를 원료로 했습니다. 식빵 부산물로 만든 맥주가 있다고 해서 관심을 갖게 돼서 맛을 보니까 맛있고 계속 기품도 좋아가지고. 즉석밥이 되지 못한 못난이 쌀들도 제품으로 탄생했습니다. 하얗고 고른 크기의 쌀만 즉석밥이 되다 보니 깨지거나 크기가 다르고 색깔이 다른 0.2%의 이른바 못난이 쌀은 버려져 왔는데 이걸로 과자를 만들었습니다. 1년 만에 매출이 22배 늘고 해외에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뭐 영양학적으로나 품질적으로나 뭐 부족함이 없는 MZ 세대의 미닝아웃을 원하는 분들이 많이 사 먹는 것 같고요. 가치 소비와 친환경을 중시하는 소비자가 늘어난 데다 제품 종류도 더 다양해지며 전 세계 푸드 업사이클링 관련 시장은 2032년까지 2배 가까이 성장할 걸로 예상됩니다. SBS 유덕기입니다.